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클램프 방식과 베어링 캡 방식이 있는데요. 둘 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너트를 풀어줍니다. 압력에 의해 밸브가 튀어나가지 않게 조심합니다. 계속해서 하단 너트를 풀어줍니다.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타이어를 분해합니다. 이때 튜브와 타이어가 같이 찝히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튜브까지 찝혀서 강력한 힘으로 들어 올릴 경우 튜브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튜브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틈이 많이 벌어지면 타이어 레버를 한 바퀴 돌려서 타이어를 완전히 분해시킵니다. 새 타이어에 튜브를 끼워 넣습니다. 접히거나 꼬인 곳이 없도록 바람을 넣어 확인합니다. 유광과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끝나면 다시 바람을 빼줍니다. 타이어 앞쪽 방향을 확인합니다. 트레드 V 모양의 뾰족한 쪽이 진행 방향입니다. 크랭크 좌우를 꼭 확인하고 진행 방향으로 조립합니다. 조립 중에 튜브 주입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단 너트를 먼저 가조립합니다. 타이어는 안쪽부터 넣습니다. 다음 튜브를 안쪽에 잘 넣습니다. 바깥쪽 타이어를 넣을 때 주의할 점은 튜브가 타이어와 림에 껴서 펑크가 나지 않게 조심히 넣습니다. 던록 밸브와 상단 너트를 조립합니다. 아직 타이어 조립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바람을 약간 집어넣고 타이어를 눌러줘서 비드와 림이 잘 결합되게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주변을 잘 살펴서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변형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튜브 공기 주입기 부분이 움직여서 펑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 너트를 완전히 고정시켜줍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최저 공기압과 최대 공기압을 지켜서 공기를 주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어링 클램프 조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베어링이 눌려서 구름성이 나빠지고 심하면 베어링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베어링이 거의 눌리지 않고 베어링 클램프도 흔들거리지 않을 정도의 감각으로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캡 베어링 방식은 베어링이 눌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베어링을 덮어 씌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립할 때는 뒤집어서 조립하는 게 편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술이죠. 자, 이제 타이어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이제 여러분들도 타이어 교체는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